두 분의 상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상금 액수 아직도 동점입니다. 1200만 원. 이야, 오늘 지금 뭐 박원 씨께서도 안경을 고쳐 쓰시는데 오늘 제대로 만나신 것 같아요. 걸렸어요, 진짜. 예. 사실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퀴즈 대한민국 애청자들은 박원 씨 얼굴을 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였는데요. 이렇게 박원 씨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게 만든 그 대단한 분이 바로 임희영 씨예요. 임희영 씨, 오늘 잘해주고 계신데요. 좋은 분을 만나서 많이 네.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제를 푸는 도중에 살짝살짝 그 아까 그 10살짜리 막내 아들 이렇게 흘끗흘끗 보시는데요. 네. 어떻게 뭐 보시니까 좀 도움이 되세요? 아, 예. 힘도 많이 되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안마를 해줬었는데, 야. 그 기억으로 또 더 많이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이 맛에 아이 넷을 키우면서 힘들지 않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응원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자, 아자, 화이팅! 야. 임희영 씨가 갑자기 힘을 막 내시는데, 박원 씨, 우리도 응원 들어봐야겠는데요? 당연하죠. 오늘 응원은 누가 오셨습니까? 네, 하늘 같은 아내가 왔습니다. 하늘 같은 아내? 와, 왜 하늘 같은 아내라고 소개를 하시나요? 살아보면 압니다. 자, 응원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꼭 영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이제 마지막 최후의 1인을 가리게 될 2라운드 2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2단계는 스피드 대결입니다. 네 가지 힌트를 드리는데요. 공통으로 뜻하는 정답을 맞히시면 되고요. 첫 번째 힌트에서 맞히시면은 400만 원의 상금을, 이후에는 힌트를 하나 보실 때마다 상금 100만 원씩이 차감됩니다. 자, 과연 오늘 정말 이 용호상박의 대결, 누가 최후의 1인으로 영웅결정전에 진출하게 될지 지금부터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곳은 어디일까? 철하 제일 복지, 꽃사슴 26마리, 윤보선 전 대통령, 청기와. 자, 박원 씨. 답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청와대 정답입니다. 청와대 대통령 관저 뒤에 천하제일복지라고 쓴 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청와대에 3마리의 꽃사슴을 방사했는데요. 이후에 개체수가 늘어서 현재는 26마리가 앞뜰에 방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질병은 무엇일까? 복 없는 봉사, 괴물을 배워놓으면 이것 앓는 놈도 없다. 이것은 밥상머리에. 자, 박원 씨. 답은 감기입니다. 감기, 감기 정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기와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있죠. 예. 자, 이번에는 임희영 씨도 답을 알고 계셨는데 버저가 조금 늦으셨어요. 예. 그러나 큰 상금의 차이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임희영 씨의 반격이 과연 시작될지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식품은 무엇일까? 최초의 가격 10원. 자, 10원에서 박원 씨. 답은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 정답입니다. 야, 최초의 가격 10원에서 누르셨어요. 아니, 10원짜리가 얼마나 많았을 텐데. 아니, 어떻게 예측하신 거예요?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까 1라운드 시작할 때 대기실에서 임희영 씨께서 박원 씨께 버저 빨리 누르는 법을 알려주셨다고 했거든요. 네, 배웠습니다. 잘 배우셨어요. 네, 예. 제대로 배웠죠? 제대로 배우셨어요. 네. 근데 제대로 배운 정도가 아니라 그 배운 걸로 지금 임희영 씨를 곤란에 빠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문제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